우리 시대 묵묵히 자기를 하면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불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명을 통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히 여성 발명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 한미영 회장을 만나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성 발명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죠. 네. 이곳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8년에 시작을 해서 2009년에 이제 인가를 받고 그리고 세계 41개국에 있는 회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 발명인들을 위한 협회를 또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것인지 차별이 있는 건가요? 국내에 우리나라 여성들을 좀 진흥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발명 그리고 새로운 쪽으로 여성을 좀 진흥 개발해낼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서 2008년에 제가 세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식재산 강국입니다. 세계 5대 강국 중에 하나고 특히 그 다니다 보니까 잘하면 우리나라가 여성은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되니 세계 여성 발명대회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자 유치하고 그때 2008년에 만들면서 그때 온 분들을 모아놓고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발명이라는 게 아이디어는 쏙쏙 떠오르는데 이걸 구체화내는 게 참 힘들거든요. 잠깐 떠오른 생각은 금방 사라진다. 그러니까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적어놔라. 빨리 수첩에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좀 더 체계적인 생각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발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이 탁 떠오르시면 적어놨다가 그걸 그냥 적어서 조금 손을 봐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해서 통과가 되면 아 당신은 통과가 됐으니 등록을 하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등록이 끝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아이디어가 이제 그때는 권리화돼서 내 지식 재산이 되는 겁니다. 여성 발명가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취직하고 하다가 애기 나면 들어앉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가려고 할 때 보면 일자리가 만만치 않으니까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전에 하던 것보다 낮은 데 돼서 경력 단절도 될 수 있는 거고 정 못하면 또 집에 있게 되는 거고 그 인력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나와서 쓸 수 있게 하든지 저 사람들이 경제력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까 하고 생각해서 이게 연결이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아주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발명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함으로써 그것으로 경제력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명이라는 건 꼭 이런 불이나 TV나 사진기, 라디오, 이런 비행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그런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은 거기에 관련된 것 중에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근데 이걸 물건을 다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사업에 실패하기가 좋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지식재산권, 특허 시용 신한 디자인 상표를 팔 수가 있습니다. 고체로. 회사에다든지 누구 필요한 사람한테. 그러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에 바로 넘길 수가 있는 거죠. 매일같이 독경을 외우시고 기도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교와 인연이 어떻게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불교가 저가 다 클 때까지 옆에 없었던 그런 저희는 이제 뭐 저희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쭉 하고 뭐 교육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옆에 집에 아주 가까운 옆에 그 절이 있었습니다. 송강사 미국 분원 그래서
그 거기 계시는 큰 보살님이 계세요. 대등보살님이라고 해서 참 좋은 보살님인데 그분이랑 이제 알게 돼서 그분이 그냥 뭐 이것저것 또 챙겨도 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또 한국에서 큰 스님 오시면 바로 오라고 불러주셔서 또 가서 차도 얻어먹고 얘기도 듣고 그분이 좋아서 불교를 따라가게 된 거니까 역시 도반이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스님을 만나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보살님을 만나서 불교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저는 그 불교가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한테 딱인 종교였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제일 맞는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또 저는 제 생각은 종교가 그 어떤 사람을 개인을 구속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교는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교가 저를 굉장히 불교는 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 좋은 종교라서 다른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고 조용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다가 보면 우리가 왜 누구 보면 아 저 사람 참 좋다 그러다 아 저 사람이 뭐 해 그러면 아 우리도 그래 거기도 좋은가 보다 하듯이 그렇게 불교가 저한테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제가 그렇게 무조건 그분 좋아서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연이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많은 걸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불교를 아주 잘 믿게 된 거예요. 불교를 제가 택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이제 여기가 세계협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제 UN하고 같이 지식재산기구와랑 같이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꼭 포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사실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배운 지식층이랑 이런 분들을 불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불교 이슬람 그리고 그렇게 겹쳐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서 좀 불교의 이름 하에 교육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가서 이제 포교라고 막 하고 가면 안 되고요. 그런 걸 하면서 같이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좀 그런 활동을 조금 더 넓혀 나갔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